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월 5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주 경마, 1호 경마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어떠셨습니까?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73.2배인가요?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넣었죠. 다음에 오늘 1호 경마는 뭐 한 방 찍어 먹은 거 한 서너 개 되고 나머지 잡배당 또 한 3개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총 적중 경주가 7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총 적중이 7개가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야, 그렇게 잘 맞던 제주 경마가 1-3착으로 좀 삑사리가 나갔고, 자, 오늘 제주가 좋은 소식이 좀 없었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제주는 조철이 잘 맞추고 잘 먹고 있죠. 오늘 토요일 제주가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자, 그 대신 뭐 과천 경마로 또 몇 개 찍어 먹었습니다. 오늘 초반 1경주부터 한번 승부를 보자 그랬죠. 주력으로 한 방 갖다 꽂았어야 되는데 아쉽게 받치기였는데, 자, 그래도 대끼리를 꺾고 한 방 찍어 먹자 했던 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은 분명히 4번마 다행이다인데, 자, 현장에서 7번마 왕인 행차라는 마필이 대끼리가 같죠. 안토니오 기수 사정없이 꺾었습니다. 대끼리를 꺾고 12번마 마이엠버 박태정 기수가 과천경마 2020년도에 첫 승을 장식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국민기수답게 열심히 타고, 그래서 4번 12번 12번 4번 대끼리 꺾고 한 5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2경주죠. 2경주 한방으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7.3배짜리 자, 10번마 럭셔리 캡틴은 대가리가 왔고, 거기에 대끼리가 뭐였습니까? 또 안토니오의 7번마 러피언 파크였죠. 자, 요놈을 꺾고 짭짤한 아나짜리, 자, 우리의 김덕천 기수 10번 6번 7.3배 시원하게 완장으로 또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자, 1경주 A급에 이어서 2경주 한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 자, 3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배당으로 또 갖다 건져냈죠. 대끼리 막건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배당으로 또 건져냈습니다. 이게 인기 1위. 대가리가 2번마 백산선더였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여기 조철 스타일 유튜브 여러분들 실전 배팅해서 남들 다 보는 2번마 백산 썬더가 대가리가 아니라 그랬죠. 역시나 착승권에 불도 먹혔습니다. 조철이 불안하다 그러는 인기 1위는 꺾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놀이를 마필, 자, 바로 1번마 럭키 소포였습니다. 럭키 소포 박으룬인데, 선행가서 뒤에 가서 아쉽게 쌍승식이 뒤집히긴 했습니다만은, 자, 외곽 사행만 다 잡으면 대가리 온다. 자, 1번마 럭키소포가 대가리죠. 남들이 다 보는 인기 1위 2번마 백산썬더. 그래서 오두마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두마번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조철의 컨텐츠에서 당신만 모르는 배당판의 비밀이라는 영상이 있죠. 그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번마 럭키소포에 6번마 브라보가 천이죠. 용근이가 갖다 때리고 들어오면서 쌍승식은 51배가 나왔어요. 51배 복승식 15배 15.0배 거기에 3복승 11번 와일드 우즈죠. 야, 우리가 1번 11번으로 한 방을 때렸죠. 뭐 1-2-3차기 다 들어왔는데 3복승도 한 16배 정도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A급, 두 번째 A급,
다 적중으로 왔고, 그 다음에 과천 4경기였죠. 8번마 비르투스가 대가리 팔리고, 1번 싱그랑 타임, 9번 파티 파워였죠. 자, 우리의 대가리는 또 8번 비르투스 인기 1위가 아니고, 자, 또 한 번 달러 박스, 9번마 파티 타워, 파티 타워, 대가리를 놓고, 9번 8번에다 때리고, 9번 1번에다 맞췄는데, 때리고 맞추기가 들어왔습니다. 4.4배. 상승식은 9배가 나왔습니다. 뭐, 삼복승도 한 대여섯 배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과천 6경주에서 시원하게 한 방 찍어 먹었습니다. 예, 6번마 금화 슈프림은 대가리다. 금화 슈프림 대가리에, 이게 1번마 싱싱장수, 11번 킹스캐리지. 자, 이런 애들 막 바람이 불었죠. 이것도 완짱입니다. 한방 맞고. 자, 4번마 특뮤직, 빅투아르 기수. 자, 조철이 오늘 한방 한방, 완짱 완짱. 돈 되는 거죠. 주력 한방이. 자, 6경기 역시도 6번, 4번, 4번, 6번. 주력으로 한방 또 갖다 꽂아 먹었고요. 자, 바로 다음 7경주가 오늘 토요경마 또 최대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메인 승부에서 또 완짱으로 예측권 20장 한번 갖다 꽂자. 배당판에 폭풍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철의 메인 한방. 4번 멋진 금성에 6번 흥행질주. 거기에 7번 천지애가 뭐 8번 윈드스카이 이런 마필들 팔렸죠. 4번 6번, 6번 4번 한 4배 나왔나요? 예측권 20장 메인 한방 배당에 관계없이 시원하게 갖다 또 꽂아 먹었습니다. 또 마지막 경주 역시도 1번마 마크스토리를 대가리 놓고 한 대여섯 구멍이 뚫렸죠. 쫙 빨갱이 뚫렸습니다. 이거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이런거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방 들어갔는데 주력 한방 갖다 꽂았죠. 이 6번마 글로벌 에이스가 한 3.8배인가요? 대길이 갔는데. 자, 2번마 바램이죠. 바램 쌍복식 1번 2번 1번 2번 주력 한방에 1번 6번 방어 뭐 3복 3참 뭐 돌돌말이 단통으로 들어왔습니다. 쌍복식 1번 2번 단통 6.7배 시원하게 한방 꽂아 먹었고 3복승까지 7번마 6번마 글로벌 레이스죠. 3복승 7.7배 단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서운치 않게 먹긴 먹었는데, 야, 이거 뭐 오늘 진짜 뚜껑 열리는 거 딱 대표적으로 두 번 뭐 1, 3차 삑살이 난 게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아쉬웠던 메인 한방 메인 승부 10경주 메인이었죠. 그냥 상한가인데 한일 달빛입니다. 9번마 야, 이게 조철의 메인 한방이 뭐였습니까? 8번 9번이 메인 한방이에요. 대가리를 드럽게 놔가지고 야, 인기 1위 팔리던 4번마 컴플리트 캡틴을 인정을 했으면 4번 9번 그것도 한 18배인가 나왔는데 조철이 좀 욕심이 좀 과했나봐요. 야, 이걸 8번 9번으로 때립니다. 한 25배 정도 나왔나요? 네, 9번마 한일 달빛을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메인으로 멋지게 때리고 들어가고 9번마 한일 달빛 이 아마짜리 빼팔은 아니지만 안 팔렸잖아요. 조철의 눈깔이 분명히 걸렸는데 야, 이 한일 달빛 4번 9번으로 옵니다. 8번 9번으로 때렸는데 야, 좀 아쉬움이 남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주 경마에서 오늘 1경주에서 우리가 상황이 한번 날 뻔했죠. 상황이 3복승만 한 48배 먹었는데 야, 이 6번마 탐나골 2연승 때리던 놈 대가리 놓고 진짜 털 하나 없는 백판이었죠. 10번마 금난지경 6번 10번 복승시간 40배짜리 조철이 뭐 미친놈도 아니고 야,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6번 10번 한구라 때리자 백판짜리 이런 니김이 4번 10번 6번으로 들어옵니다. 야, 6번 4번 주력에 6번 10 아 6번 10번을 때렸죠. 제가 주력으로 한 40배짜리 주력
6번, 4번 받치고. 야, 4번, 10번, 6번. 아마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이 뜨끔뜨끔 했을 겁니다. 짜릿짜릿 했을 거예요. 제주 1경주 역시나 조철이구나 하고. 비록 적중 결과에는 안 올라갔지만 뭐 선복승 48.5배 선복승 드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경마 한방한방 한방 따박따박 꽂아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 일요 경마죠. 새해 첫 경마 일요 경마. 예, 오늘 여러분들 요 승부처 예, 조철이 말씀드리는 거 좀 잘 메모를 하시든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요거 2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2, 4, 6, 7, 10, 11. 평소보다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하나가 좀 많아요. 2, 4, 6, 7, 10, 11. 부산은 1경주와 3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 3경주인데요. 오늘 2020년 제가 A급 승부가 있고 메인 승부가 있죠. 뭐 여러분들께 승부 강도를 말씀을 드릴 때 조철의 실전 배팅 A급 승부는 한 5장, 10장 말씀을 드리고 메인 승부는 한 20장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철은 예상가들 뭐 이 구라만 떠는 그런 예상가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조철이 5장이라면 5장 때리고 20장이라면 20장 때리는 놈이 바로 마판 넘버원 조철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오늘 예, 제가 요 2경주하고 4경주 자, 이 초반 승부처 때리고 때려 먹고 자, 이거 6경주, 7경주, 10경주 자, 요 세 개가 메인인데 자, 이 제가 메인 승부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죠, 평소에. 근데 오늘 처음으로 자, 요거를 제가 먼저 예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 조철이 예상가 한 한 7, 8년 한 것 같은데, 프로 예상가로. 이런 뒤에 지금 특급 승부경주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 아마 조철이 이거 처음으로 이런 거 여러분들께 쓰는 것 같은데. 자, 요거 10경주에 우리 요 조철 스타일 유튜브를 보시는 팬 여러분들은 10경주 특히 꼭 기름종이에다 딱 메모해 놓으십시오. 조철하고 이거는 무조건 한구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혹시나 예, 야, 이 새끼가 뭐 어디 마방에서 소스를 받았나, 기수 어떤 놈한테 소스를 받았나, 조교사한테 받았나, 단 1%도 그런 거 없습니다. 조철은 소스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방에서 나오는 소스, 기수한테 나오는 소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스 믿다가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자, 이거 10경주가 배당에 관계없이 진짜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10경주에 항상 그 조철의 승부처는 조철도 자신있게 들어가지만 오늘 우리 요 조철 스타일 유튜브 보시는 요 팬 여러분들께라도 10경주 하나만큼은 새해 첫 선물을 어제 금요일 제주경마에서 한방으로 70배짜리 꽂아드렸죠. 자, 오늘 두 번째 새해 선물 아마 10경주가 될 겁니다. 배당에 관계 없습니다. 100끼리가 됐든 5배 됐든 10배 됐든 고배당이 됐든 조철 이거는 무조건 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10경주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에, 자, 오늘 승부처 2, 4, 6, 7, 10, 11 2, 4, 6, 7, 10, 11 에, 부산 1경주, 3경주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자, 그 중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넘버 10, 10경주 메인 승부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들 해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공부하기 앞서서, 자, 요거 조철 스타일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하면 좋은 일만 생기죠. 이거 저거. 자, 구독 버튼 아직 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이런 거 영상 보시면서 습관적으로 좋아요 하나씩 날려주십시오. 좋아요가 사랑과 관심 아닙니까? 조철이 수고한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종 모양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1월 5일 일요 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아, 제가 저 목 상태가 어제부터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톤을 좀 낮춰서 할 테니까, 야, 이 새끼가 뭐 이거 오늘 매갈이 없이 힘없이 목소리가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좀 잠겨가지고 풀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제가 톤 다운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승부처가요, 오늘 큰 배당 승부 별로 안 합니다. 단 대가리 놓고 진짜 한방 한방 찍어먹기, 돈질하기, 빠따질하기 좋은 거, 예측권 5장, 10장, 20장, 뭐 5배, 10배, 15배 찍어먹기 한방 한방, 이런 거 승부하기 좋잖아요, 그죠? 얼토당토하는 고배당보다. 자, 오늘 그런 승부처가 많으니까 기대들 해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안말경주입니다. 자, 1번 마 원 앤 올리. 자, 지용철 마방인데요, 데뷔 3전차입니다 원래 49조, 예전에 9조 지용은 지용철, 10마 승부 얻기로 유명한 마방이죠.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뷔전 승부 상당히 짰던 그런 마방인데, 자, 이제 세 번째 만에 김동수가 세 번 연속 탔는데요, 김동수를 세 번 연속 태운다는 거는, 만약에 김동수가 데뷔전 두 번째 다 못 탔으면 49조에서 얘 태울 일이 없겠죠. 바꾸겠죠. 승부 안 했다는 얘기죠. 강하게. 자, 이번에 훈련 빡빡 갈아놨고, 1번 게이트로 발빠른 말이 없습니다. 자, 외곽에 12번마 굿원더가 김용근이기 때문에 또 밀고 나오겠지만, 자, 김동수의 1번마 원 앤 올리 선행 가도 되고, 자, 따라가도 되고, 상대 잘 만났다. 자, 1번마 원 앤 올리 놓고 깔끔하게 한방 초구 한방 때려 먹고 갈 테니까. 자,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입장 가능성 있는 마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마 가온찬, 7번마 한일모아, 9번마 아테나 V. 자, 요거 공백이고 안말이긴 합니다만은 540다마짜리 기본 능력 있는 놈이에요. 거기 11번마 새로운 법에 12번 굿 원더. 자, 나머지 마필들은 전부 각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원엔 올리놓고 2, 7, 9, 11, 12 딱 5마리 싸움인데, 자, 요 중에서 한 3마리 걷어내면 무조건 승부 되겠죠. 때리고 마치기 조철 스타일 깔끔하게. 자, 오늘 토요일 경마 막경주도 1번 2번 주력 1번 6번 방어입니다. 깔끔하게 6배짜리 한구라, 그런게 한구라죠. 자, 요거 이경주는 첫번째 승부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1번마 원 앤 올리 대가리 왔다. 데뷔 3전만에 승부다.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깔끔하게 스타트 할 테니까. 자, 이경주 먹고 가자고요.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오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승부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역시도 이경주와 마찬가지로 6번마 럭키 법전입니다. 럭키 법전. 이 마필이 2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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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착 뭔가 한타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자, 이제 대가리 까고 4공 가야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 원더풀 댄서가 조금 파닥되고 외곽에 9번마 블레싱 로드가 좀 빠른 마필인데 이 마필 훈련을 열심히 해놨어요. 뭐 한 가지 좀 흠이라면 발바꿈을 좀 자주 하는 그런 마필인데 뭐 이 정도 편성에서 5군 편성에서 김덕현이가 직전에 아쉬웠죠. 왜 아쉬웠냐? 박으로니, 문세영, 임기현이 덕현이가 잘 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한테 1,6위 수준한테 다 뺏겼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김덕현이가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거 무조건 대가리 치고 싶지 않겠어요? 6번만 럭키 법정 대가리 왔다 그냥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어?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코스 들어가 있는 김동세 2번만 로열 고스트. 예, 재검시 모습 좋은 4번마 윈들리버. 문정균이 5번마 베스트 럭키도 직전에 대가리 까고 승군했고 선입 전개 잘하고 왔죠. 자, 7번마 라온 댄서. 자, 이것도 직전 승군전 얼레벌레 좀 탐색성 경기였고. 자, 외곽에 11번 삼성비바. 자, 이마필 역시도 약간 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멀로기수가 외곽에서 잘 붙어갖고 대가리 까고 승군했고. 데뷔전부터 곧장 앞방 승부 들어갔던 12번마 스피드버드. 자, 이런 마필들이 이번 4경주의 꼬랑지 후보들인데, 자, 가도 안 되는 마필들, 가도 안 되는 마필들, 이것도 또 3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2번 로열 고스트, 5번 베스트 럭키, 4번 윈드리버, 7번 라운댄서, 11 삼성디바, 12번 스피드버드. 자, 이런 마필들이죠. 싹 걷어냅니다, 싹. 에, 조철의 주특기, 조철 스타일로 싹 걷어내고, 자, 6번마, 럭키 법전 놓고, 제대로 한 군역도 쓰셔 먹는 겁니다.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또 한 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자, 2경주에 이어서 4경주까지.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고, 자, 두 개 다 먹고 오전장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 7경주, 10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6경주입니다. 자, 이거 인기마 혼전 접전인데요. 큰 배당은 나오는 경주가 아니지만 배당판이 붕 떠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단거리에요. 대가리 상금 4,125만원짜리. 자, 1번만 문학 리스치프 1번 게이트에. 자, 오늘 동수가 상당히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을 많이 탑니다. 뭐, 열심히 타고 선전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자, 문성혁의 4번마 나라라 힐. 2역의 6번마 명진 스톰. 이동하의 7번마 전례. 하만식의 10번마 클린업 샤인. 조철 눈깔이에요. 이거 딱 다섯 마리입니다. 지금 12마리 출주했는데 나머지 7마리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우리 메인 승부 괜히 얼레벌레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여러분들 머리만 헷갈리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나머지 12마리 출주인데 나머지 7마리는 의미가 없다. 싹 꺾고 갑니다. 1번 문학 미스치프, 4번 나라라 힐, 6번 명진스톰, 7번 전례, 10번 클린업 샤인. 자, 요거 인기마 중에서 이게요, 요 다섯 마리가 제가 이걸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가 이 다섯 마리가 엎치락 뒤치락 팔립니다. 엎치락 뒤치락. 제가 볼 때는 쌍승시까지 그냥 대가리 무조건 왔는데 얘를 놓고 배당판이 쭉 뚫려야 되는데 배당판이 붕 떴어요. 이거 승부 한번 봐야죠. 이런 거 대가리만 조철이 자신 있는 대가리 있으면 배당 좋겠다. 주력 한 방으로 꽂아 먹으면 상한 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먹는 거고 승부 한번 봐야죠. 자, 벤스한테 때리는 놈 요놈이 한구라다. 달러박 산 놈 조철이 주머니에 딱 꽂아 놓고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이놈 저놈이 다 붕 떠갖고 팔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조철이 볼 때는 별 다섯 개짜리 왕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배당판이 떠 있을 거예요. 대끼리 배당도 한 6, 7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조철이 멋지게 승부 한번 메인 승부 들어갈 테니까. 자, 요 뒤에 조철의 벤츠 보이시죠? 벤츠한테 때리러 가는 겁니다. 예측권 20강 시원하게 한부라 때릴 텐데. 자, 요거 6경전은 첫 번째 최대 승부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강 벤츠한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쌍승시까지 그냥 왔다. 상한가 걸렸다.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6경전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벤츠한테 예측권 20강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연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국산 4군의 1000m 단거리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뭐 그냥 무조건 걸렸습니다. 이것도 조철이 바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1000만원 돈 찾아가면 됩니다. 요번 7경주가요 현장에서 아마 하만식의 1번마 정문 서미트 대가리 팔릴 겁니다. 이게 직전에 바닥 쳤죠. 바닥. 한마디로 하만식이가 마피를 욕하면 안 되고 개떡같이 탔어요. 그걸 왜 그렇게 갖다 비비고 연병하고 문대고 지가 선행 못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지. 고참 기수가 베테랑이 그런 말 말머리 하면 어떤 놈이 살아났습니까? 그런 말이. 그죠? 자, 6대 6조 홍대유 하만식이. 자, 1번마 정문 서미트. 직전에 경주거리도 1300이었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잡았습니다. 1000m입니다. 하만식이 탔습니다. 선행 조지입니다. 물론 바로 옆에 4번마 사과랑이라는 마필이 빠릅니다. 그런데 1번마 정문 서미트가 선행을 갔는데 4번마 사과랑이 와서 시종일관 비빌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4번 사과랑이 와서 엄청나게 갖다 비벼내면 우리 마권 쪽박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서 경주 전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조철의 지금 후자 쪽 생각처럼 야 이거는 1번 4번이 속된 말로 졸라리 비비겠다 그렇다면 딴 거 놓고 때리셔야죠. 그죠? 조철도 그런 거 고민을 다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1번 4번이 같이 비비지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1번이 두 마리가 같이 탕 튀어나와서 1번이 조지고 나갈 거라 이겁니다. 직전에 완식이가 외곽 게이트에서 그 정도 1300 경주 거리에서도 그 정도까지 갖다 비비고 보여줬으면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정문 서미트가 선행이다. 아마 용근이가 좀 붙다가 잡아주리라고 봅니다. 자 1번마 정문 서미트. 자 제가 그래서 메인 승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개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번마 화이트 코멧이죠. 최근 4연속 입상입니다. 자 승군을 드디어 했습니다. 이제 4군으로 이게 대길이죠. 1번 12번 땡땡 대길입니다. 그죠? 1번 12번 땡땡 대길인데 그래서 메인 승부에 그래서 자 결론은 뭡니까? 12번마 화이트 코멧 외곽으로 밀렸어요. 1000m에 거기에 승군전입니다. 물론 부담 중량 1kg 빼주긴 했습니다만 자 4군에 5군하고 4군하고는 또 다르죠. 4군에서 비바람 맞고 찬스 기다리는 놈들이 여기 드글드글 숨어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1번 12번 대끼리 많이 팔려라. 아마 이 1번 12번도 배당이 좀 뜰 것 같아요.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딱 봐도 아니 1000m 단거리에 승군전에 외곽 최외곽 12번 게이트에 선행막 강선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죠. 현장에서 한 4배 남짓
넘어가면 받치기 들어가겠습니다. 받치기. 근데 뭐 3배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거 받쳐라. 그럼 양아치 새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경이 쓰이면 그냥 1번, 12번 단통으로 때려야죠. 그죠? 3.5배, 4배 이하 떨어지면 꺾고 가는 거고 그 정도 배당이면 잘해야 받치기만 가겠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1번마 정문 서미트가 앞선 정리하고, 결론은 때리고 올라올 놈을 노리는 메인 승부죠. 선취입 전개 때리고 올라올 놈. 자, 3번 기본 위켄드, 5번 IM스타, 6번 버킷풀 골드, 뭐 7번 위닝 블레이드, 8번 킹 오브 선데이, 9번 PK 군주. 맞습니다. 후보군들. 요 중에 조철이 눈깔에 딱 두 마리입니다. 조철이 눈깔에 딱 두 마리. 하나는 거의 백판성 아나짜리고, 하나는 뭐 한 열몇 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거 1번마 정문 서미트 놓고 아나짜리 두 방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두 방 주력으로 갈지 한 방 주력으로 갈지 아나짜리 두 놈 노리는 놈이 딱 걸렸기 때문에 그 두 놈에다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1,000만 원 찾아가십시오. 승부 들어가고, 예, 12번마 화이트 코멧은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르든지 받치든지 해놓고, 자, 벤스한테 때리러 가는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1번마 정문 서미트 놓고 배당으로 한구라 조진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드디어 모두 예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 오늘의 특별 하이라이트 10경주입니다. 제가 이 10경주 특급 승부경주라고 제 예상과 생활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한번 달아봤는데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특급 승부경주라 그랬는데, 조철은 그냥 메인 승부만 해도 우리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이들 예상을 들어주시고 기대들 해주시고 해요. 메인 승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제가 뭐 여러분들께 요만큼 매출 조금 더 올리자고, 천만에 만만 조철이 그런 들 떨어진 그런 모질이 같은 매출 올리려고 작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대한민국 매출 탑인 놈이 그런 저까지 치산 그런, 저는 매출 올리자고 그런 장난 안 하죠. 이 경주만큼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 그랬죠. 배당이 대끼리가 될 수도 있고 중배당 고배당이 될 수도 있고, 자, 대가리인지 달러박스인지, 자, 요거 10경주 요거 하나만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진짜 조철의 메인 승부 A급 승부 한방 한방 참 배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와, 예상가 놈들 너도 나도 지가 얘기하면 배당이 떨어진다고 똥나발들 불고 있는데, 조철의 문자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요거 10경주만큼은 조철이 좀 바람을 잡을게요. 싹 히든 우리 유료 예상 팬들하고 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요거 10경주만큼은 좀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내일 10경주에서 조철이 무조건 적중에 무조건 한구라 할 테니까 최소한 받치는 걸로 본점까지는 갑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구멍수도 없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 자신이 있으니까, 혹시나 삑사리가 나가지고 주력이 아니더라도 받치기 본전 이상은 꼭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놓고 넘버 10 10경주입니다. 과천 10경주. 자, 내일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10경주 꼭 귀 기울여 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승부 10경주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꽂아 놓을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예, 새해 첫 주 경마 마지막 경마 10일 경주입니다. 자, 1등급 1600, 자, 세 마디 기념 특별 경주입니다. 예, 뭐 대가리 상금 6,000만 원짜리인데, 자, 이번 경주 뒤에 오늘 구경하기 힘들었던 달러박스가 그려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이 다 대가리 넣고 승부였는데. 자, 이거 11경주는 현장에서 최근 연투 때리고 있는 6번 마, 모르피시라는 마필 있죠? 이가노 마방, 빅투아르. 빅투아르, 임기원, 문세영, 빅투아르. 뭐, 왜 자꾸 기술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마필이 이제 부담이 58kg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꾸역꾸역되고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뭐 1400, 1800, 1400. 자, 이번에 1600인데요. 1600은 스타트하자마자 코너가 나오죠. 선행은 뭐 못 가죠. 일단 4번마 장산 와일드가 총알이기 때문에 뭐 김영근이가 일단 앞방 조지고 나갈 것 같은데. 자, 이 6번마 모르피스라는 마필은 슬금슬금슬금 조철과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한 3구라 4구라 해줬던 놈이죠. 자, 근데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요. 자, 6번마 모르피스도 베팅권에 분명히 안고는 가겠지만, 자, 이번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가, 자, 따따블 쌍승시까지 노릴 한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무시받고 있다. 자, 6번마 모르피스의 한방 조지겠지만, 6번마 모르피스가 부러지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마지막 11경주 달러밥 승부. 자, 남들이 인기 1위로 다 인정하는 6번마 모르피스가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 군역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요. 자, 11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이제 부산 경마가 오늘 초반 승부입니다. 1경주하고 3경주. 자, 요거 두 개 승부처인데. 자, 먼저 부산 1경주. 국산 5금 1300. 핸디캡으로 열립니다. 백광열이네. 진겸이. 12번 아델 스파이크입니다. 야, 이 진겸이가 요새 왜 이렇게 진상을 떠나요? 한참 열심히 타고 잘 타더니, 뭐 안 가고 덜 가고 이게 아니고, 요새 조금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서두르는 모습도 좀 보이고 좀 안타까운데. 자, 요거 부산 1경주 대가리 한번 까면서 좀 그런 슬럼프를 한번 벗어나기를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12번 아델 스파이크. 자, 최외곽으로 밀려있긴 합니다만은 안쪽에 1번마 히든보이, 뭐 6번마 트리니티,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다 푸닥푸닥대다 많은 놈들이기 때문에. 자, 12번 아델 스파이크. 훈련도 열심히 잘 해놨어요. 외곽에서 그냥 진겸이가 차분하게 밀고 나가도 슬금슬금슬금 갈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쪽에 뭐 1번 히든보이나 6번 트리니티나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저항을 하면 싸우지 말고 2반매 3반매 꼭 잡고 가도, 자, 1300 이 정도 약한 상대들이면 그 11월 17일 날 잘 탔잖아요, 진겸이가. 10월 25일도 그러고. 이건 진겸이 자가용입니다. 직전에 조금 외곽에서 서둘렀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마 아델 스파이크는 대가리고요. 자, 이제 여기다 붙여서 한 방을 어떤 놈에다 갖다 꽂을 것이냐. 후차권이 난전인데,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 자, 유현명이의 11번마 샤이닝 아이가 역시나 대길이 가죠. 11번 샤이닝 아이. 그런데 현명이가 직전 경주에 대가리 쳤는데 직전에 선제가 타고 3착이에요. 토마스 마방에서 다시 현명이 불러놨습니다. 승부 의지는 당연히 만땅이죠. 그런데 자, 이 마필은 이 못다리가 이게 조막댕이만 해가지고 외곽에서 과연 힘을 쓰고 외곽 코스에서 대끼리 마권을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조철은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부산 1경주 승부 포인트는 12번마 아델 스파이크를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11번마 샤이닝 아이를 뒤로 돌려놓고 뭐 받치기 배당도 나올 겁니다. 야, 요번 경주야말로 조철이 요거는요,
현장에서 제가 이상이 없으면 조철이 노리는 게 지금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배당을 보고 있습니다. 12번 아델 스파이크는 어차피 대가리가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진짜 백판성입니다. 백판성. 그런데 별 능력은 없지만 다른 마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야말로 만건의 배당을 내면서 한 20, 30배짜리 대가리에 묻혀서도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놈에다가 일단 주력으로 한방 갖다 셸이 조집니다. 들어오면 또 상황 나는 거죠. 아니면 뭐 받치기로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을 거고 12번마 아델 스파이크 대가리 놓고 한 20, 30배짜리 안 팔리는 요놈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일경주 배당 노리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또 예측권 20장 셸이 들어가는 부산 삼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부산 삼경주 국산 4군 1600 별점 B형 자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요번 경주 무조건 한 배 타고 최대 승부 한방 셸이 조지러 갑니다. 자 요것도 역시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긴데 직전에 브리더스컵에서 상대가 좀 셌죠. 19조 김영관네 11번 마 톱데이라는 마필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지금 16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외곽에서 7번 마 언제나 승리나 12번 마 대응시대 12번 대응시대가 선행 가겠죠. 12번 대응시대 가고 11번 톱데이가 따라붙고 그러면 뭐 11번 12번 대끼리 한방이냐 조철이 대끼리 한방 부르려면은 메인 승부라고 여러분들께 타이틀 안 달았겠죠. 물론 당통이무는 메인 들어가도 됩니다. 배당이 한 너덟 배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5번 게이트에서 12번만 대응시대 선행 쫙 뽑아나가서 편하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 1600에 안쪽에 7번마 언제나 승리 8번마 영광의 치얼스 거기에 11번마 톱데이 직전 상대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전개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직전만큼 편하게 12번마 대응시대가 앞에 붙겠냐 이거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자 그런데 오두마번 여러분들 배당판에는 요놈이 땡땡 대끼리로 갑니다. 그게 오두마번의 허점이라는 겁니다. 아, 직전 경주 잘 뛰었거든. 11번마 톱데이는 브리더스키 나가서 대가리 짜리고 12번마 대응시대가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어. 일단은 11번 12번이 대끼리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두마번이. 그래서 배당판이 또 대끼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조철의 유튜브 영상 컨텐츠에서 아직도 오두마번에 배팅하시냐고 영상 하나 올려놨죠.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오두마번의 허점 바로 이 부산 삼경주에서 또 나올 겁니다. 만인이 11번 12번 대끼리로 팔리는 거 볼 때 자 우리는 11번만 톱데이는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데 직전에 편한 전개로 선행받고 꽂았던 12번마 대응시대가 왜 불안하다? 조철이 지금 다 말씀드렸죠. 결론은 뭡니까? 다른 놈 하나 노린다는 얘기죠. 다른 놈. 11번마 톱데이에 붙여가지고 자 무조건 최대 승부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데 12번마 대응시대를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 한방으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조철의 3경주 메인 승부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자 부산 1경주 3경주 2개 승부인데 자 그중에 3경주 벤츠한테 때리러 들어가는 메인 승부 자 부산 3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5일 일요경마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 들어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좀 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10경주 특히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름종이에다 딱 빨간 걸로 별 표현하십시오. 조철이 새끼가 오늘 10경주 한번 편다 그러더라. 나머지 경주도 물론 자신이 있지만
특히 식경주 한번 친구 보자 말씀드리고, 자, 2, 4, 6, 7, 10, 11. 2, 4, 6, 7, 10, 11. 부상교차 1경주, 3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 3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5일, 1회 경마. 실전 배팅 예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무튼 여러분들께 만관의 한구라로 꼭 찾아뵐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 유튜브 실전 배팅 방송, 일요 방송 조철이 수고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조철은 내일 준비 야물게 좀 잘해가지고 내일 현장에서 시원시원하게 한번 갖다 꽂을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